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자랍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셨습니까? 저도 뭐 열심히 세상 살고 현생을 좀 사느라 1년 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드니까 제가 들고 있는 이 그립감도 참 어색한 것 같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찍지 않고 이렇게 소니 카메라, 이게 뭐더라? FDR-AXP5라는 카메라를 애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1년 만에 이 카메라도 드니까 상당히 어색함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제가 뭐 현생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진짜 거의 유튜브에 대해서 시금전패라고 하기 좀 그렇네요. 지금 오늘이 언제냐? 9월 20날입니다. 수요일이고 밖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아주 제가 좋아하는 날씨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도 된 것 같네요. 비 오는 날씨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나? 여러분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요. 누가 보면은 자숙기간 가진 사람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순전히 바빠서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었다는 점.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 활동은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메이커 활동으로서는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뭐 여러가지 장비들이 많이 추가됐어요. 얘는 플라잉 베어 리본 고스트 5, 그리고 큰 집에 비해서 작가나 킹룬들 하나 둘, 네, 킹룬 두 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킹룬은 요즘 잘 쓰진 않는 것 같아서 얘는 슬슬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뭐 아무래도 남자들은 장비병 걸려가지고 야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신작 나오면은 관심도 가지고 좀 그렇죠, 장비들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메이커 활동을 하면서 이것저것 장비들이 많이 좀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저번 영상에도 있었던가? 해그너에서 나온 드럼 샌더 같은 건데 좀 요즘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서 얘도 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전히 잘 쓰고 있는 WM210 선반입니다. 페이스 쉴드도 이번에 하나 구매했는데 폴리카보네이드 재질인 것 같아서 꽤 튼튼한 것 같아요. 여전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저의 여러 선반 도구들, 그리고 이번에 새 친구 마닉스에서 나온 건데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이 밴드솔을 썼었거든요. 되게 컴팩트한데 의외로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얘가 매물이 있을까 없을까 엄청 찾다가 나중에 찾아가지고 구로까지 가가지고 직접 떠온 친구입니다. 다른 거랑 다르게 얘는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요. 뭐 좋아요.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조명까지도 있어가지고 안전한 작업을 할 수가 있다. LED가 아니라 할로겐이어가지고 얘도 좀 안전기랑 같이 해서 좀 바꾸고 싶은 그런 친구예요. 발열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간단하게 만든 썰매, 제가 되게 사랑하는 기계 중 하나, 소형 밀링입니다. 여기다가 디아로도 이렇게 장착을 했었는데 디아로 같은 것들도 이제 장착을 할 때 3D 프린터들이 좀 쓰였어요. 막 이런 구조물 이런 것들도 그냥 혼자 막 뚝딱뚝딱 할 게 아니라 이것도 영상으로 남겼으면 좋은 기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제가 애정하는 기계.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행정거리가 너무 짧아요. 커다란 거를 애초에 좀 자르기 힘들고 좀 정밀적인 작은 사이즈밖에 건들지 못한다는 점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어가지고 얘를 그래도 사랑하시죠? 네, 예, 그래도 뭐 사랑합니다 이 친구들. 자, 그리고 납땜 및 뭐 그런 작업하는 공간이고요. 여기에는 쬐깐한 파워 서플라이, 그쵸, 소형 파워 서플라이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납땜이랑 이제 열풍기 역할을 해주는 기계들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상시적으로 꺼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툴들이 세팅이 되어 있네요. 프록슨에서 나온 기계들이고요. 프록슨 기계 독일 걸 좀 좋아해가지고 약간 프록슨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전에 비행기들 날리고 여기 있는 오리보트 기억나죠? 이 오리배도 같이 한번 만들고. 날 두고 어디가? 그 옆에 RC로 개조한 고잉 메리오. 야, 지금 고잉 메리오가 아니라 요즘은 사우전드 써니오인데 써니오로 뭔가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말았던 것도 있어가지고 얘도 나중에 한번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에 많은 흔적들이 있고 이쪽 뒷면에 또 많은 장비들이 또 있을 텐데요. 으쌰! 여기는 뭐 도색할 수 있는 것들이랑, 야 근데 너무 어둡다 잠깐. 자, 끊지 않고 라이브처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얘 있죠? 얘네들을 좀 조심해! 이렇게 켜가지고 위에다가 좀 달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돼야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으쌰! 네, 뭐 공구 상자도 들어있고 진공 챔버,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많은 뭐 그런 이런 것들, 뭐 라카 같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아크릴 스프레이. 사실 에어브러쉬를 좀 배워보고 싶긴 하거든요. 배우고 싶은 게 되게 많기는 해요. 메이커 활동을 하다 보면은 으쌰, 무거워.
네,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의 커버로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저거는 3D 프린터로 만든 보트가 이렇게 있고요. 네, 저희는 지금 디포라는 뭐 수중 음향? 소나? 그렇습니다. 밑에 물고기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착한 장비예요. 이러면 디퍼, 기퍼유. 야, 여기는 물고기 없겠지? 야, 맨 눈으로도 보이잖아. 최근에 영상 최근이라는 게 저도 아, 내가 편집을 언제까지 했었지 하고 다시 뜯어보니까 얘네가 작년 8월인가 9월에 편집하고 있었던 건데 아직도 안 만들고 이렇게 멈춰있네요. 셜라인에서 나온 정밀 선반이에요. 그전에도 셜라인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되게 길잖아요. 롱베드 타입이고 전에 처분한 거는 숏베드 타입이고 지금 이렇게 장만을 한 것은 거의 새 거를 사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고로 가져오긴 했지만 다음에 영상 올릴 때 거기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엄청 찾아 헤매던 타이그 소형 선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것도 하나, 파이버 레이저 머신입니다. 그 옆에 우리가 알고 있는 CO2 레이저, 제가 자주 쓰고 자주 등장했었던 친구들이죠. 얘네들도 잘 다루고 있지만 얘네들은 사실 뭔가 절단한다라기보다 금속에다 각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각인만 단순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스테인리스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마킹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연습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카펙스, 상당히 정밀도가 높은 패스툴 제품입니다. 이런 소형 테이블 소 같은 거를 통해서 정밀도가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기계들도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뭐 초점 왜 이래? 구조 자체가 바뀐 게 크게 없어가지고 매번 본 그런 익숙한 환경인데 기계들만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편집실 및 제 놀이터 같은 이런 식으로 공간은 안 보여드렸었던 것 같긴 한데 책상 공간이 좀 제가 생각했을 때 난잡해요. 지금 좀 더럽게 쓰고 있기는 하죠. 이거 닫고. 자, 지라이야 센세. 우와. 그래가지고 지금 제 계획으로는 책상도 완전히 갈아엎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PC들을 좀 가운데로 옮기고 본체 같은 거는 저기 완전 옆에 선반에다가 올려놔 버린다든가 아주 넓게 아마 하면은 테이블을 직접 만들지 않을까 좀 이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는 새로운 장비가 하나 또 있네요. 얘 같은 경우가 실루엣 페이퍼 커터라고 하죠. 비닐 커터, 페이퍼 커터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뒤쪽에 사이버펑크 뭐 이런 거라던가 뉴진스도 있고 개구리 페페도 이렇게 예쁘게 뽑아놨죠. 이건 마이클 잭슨 뽑다가 나온 짜투리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친구들 선물이라든가 약간 이런 걸 좀 많이 만들었어요.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 LP판에다가 이렇게 뭐 작업도 한 거를 좀 나눠주고 있기도 하다. 뭐 좀 그렇게 이것저것 활동을 멈추지 않곤 하고 있었는데 뭐 사실 유튜브 복귀 쪽으로는 다시 고심을 하게 됐죠. 이번에 돌아올 타이밍을 재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프린터 한 대를 벌써 협찬부터 먼저 받아버렸어요. 그냥 연락을 자주 주고받고 있었던 클리얼리티의 우리 재키 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야 어디 언제 돌아오냐 했고 조만간 돌아올 것 같은데 영상 슬슬 촬영하려고 한다 라고 했더니 이거 내가 이거 먹고 나르면 어쩌려고 이 양반은 벌써 이거부터 보내주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저도 뜯어보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K1 3D 프린터예요. 요즘 많이 유명하죠. 엄청 느려터진 프린터 시장에서 고속 프린팅 시대가 열렸잖아요. 단쌤 영상 그리고 이제 북리지님 영상 이런 거 보면서 야 3D 프린터 개쩐다 약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갖고 싶다 하고 있었는데 벌써 이거부터 보내주셔서 좀 당황은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3D 프린터의 이제 출력 퀄리티라든가 그런 거를 잘 신경 쓰진 않는 타입이긴 하거든요. 그냥 나오면 됐다, 무너지지만 않으면 된다 싶어가지고 후가공이라던가 이런 거를 잘하면 됐지 3D 프린터 자체가 이제 정밀하게 나오느냐 마느냐 약간 이런 거는 제 전문 영역은 아니긴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고속 프린터 시장이 이렇게 열린 거에 대해서 되게 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빨리 뜯어보고 전반적으로 많은 리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오늘은 뭐 간단하게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근황이랑 이런 인사를 좀 하려고 영상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본 거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이미 리뷰한 기계들도 있지만 리뷰하지 못했었던 많은 기계들을 한번 같이 뜯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지질했습니다. 죄송합니다.